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생물의 진화 그리고 생물의 분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생물의 진화. 생물의 진화. 와, 그리고 분류에 대해서. 생명체는 어떻게 진화를 해왔으며 또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건 생물의 진화예요. 생물의 진화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진화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 뭘 진화라고 할까요? 진화라는 게 뭐야? 진화. 예? 그렇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진화. 그럼 다운그레이드는 뭐라 그래요? 퇴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건 나갈 진짜의 변화를 하죠.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건데 진화를 왜 하는 거냐? 생명체는 왜 진화해 갈까요? 뭐가 바뀌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 그 환경에 대해 뭐에 나갔나? 적응해 나가더라라는 거. 이런 결과물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바로 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국에는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뭘 위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존과 종족 유지를 위해. 생존과 종족 유지의 의지로 우리는 진화라는 걸 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진화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건 짧은 단계에서 일하는 거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하는 거야? 그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뭐에 가면서? 세대를 거듭해 나가면서 변화를 하게 돼. 변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해요. 변이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 몸뚱아리가 바뀌어가는, 그럼 우리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근육이 생긴다거나 이런 정도의 변이가 아니라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뭔가 나랑 모습이 좀 달라요. 또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나랑 모습이 좀 달라. 계속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바뀌어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변이가 되는 거고 그게 진화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진화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진화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몇몇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증거는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화석상의 증거라는 게 있어요. 화석상의 증거. 진화의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다? 화석에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화석이 뭔데? 화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화석이 뭐예요? 윤서 씨, 화석이 뭡니까? 과거에 땅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뭐 생명체를 헤엄치지 않았습니까? 땅속을. 화석이라는 건 뭐야? 생물의 유해. 흔적 등이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까? 돌의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화석화 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돌처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우리는 화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체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화석이 과거 생명체 유해니까 뭐에 대해서? 과거의 생명체에 대한 뭘 담고 있다? 정보를 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과거의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화석일수록 좀 더 오래된 생명체겠지.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아! 옛날 생명체는 이렇게 생겼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뭘 통해 알 수가 있냐? 이 화석 내에 있는 뭐 골격 구조라던가 형태라던가 이런 걸 통해 이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화석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뭘 알게 되었느냐? 고생물의 흔적을 봤더니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다, 어떤 형태로 진화해 왔다. 살이 났네. 저런. 잠깐만요. 단순 또 다 그게 되기 때문에. 자, 단순한 형태에서 단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 초기 형태의 옛날 신생대 초기에 살던 말의 발을 보면 말이 어떻게 되냐면 발가락 이렇게 발가락 골격이 있었더라. 발가락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형태가 지금에 와서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말이 어떻게 됐어? 이게 통굽을 가지게 됐죠. 발가락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 발가락이 통굽으로 바뀌었다. 굽이 붙여놓은 게 뼈다귀처럼 생겼는데 이러면 좀 똑같아 보이나? 여기 통굽으로 바뀌게 되었죠. 몸집도 작은 몸집에서 훨씬 더 큰 몸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 옛날 말의 조상은 발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가락이 있다는 거는 달리기 좋은 구조예요, 나쁜 구조예요? 달리기 좋은 구조예요, 나쁜 구조예요? 달리기는 나쁜 구조죠. 그럼 왜 옛날 조상의 말은 왜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을까? 얘는 어디 살고 있었다? 숲속에 살고 있었다. 그럼 나무들이 많으니까 민첩하게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래서 발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 전환에 용이했지. 하지만 통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들이 어디로 진출했다? 초원으로 진출을 했더라라는 이런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아! 옛날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해 왔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복잡한 형태로 무얼 알 수 있는 거야? 진화 과정에 대해서 진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조상 또한 원래는 이 두개골 구조가 어땠어? 뒤에가 툭 튀어나오고 납작한 형태에서 점점 어떻게 됐어? 얼굴이 좀 길어지면서 평평한 이런 모습을 바뀌어 왔죠. 그다음 옛날에는 굽어있는 형태에서 점점 직립보행을 하게 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또 손에 이러한 골격들이 조금 더 세분화가 되면서 발과 손의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발을 많이 안 쓰죠. 옛날에 앞발과 뒷발을 썼다면 이제는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은 더 발달했지만 발은 지금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진화의 과정. 뭘 통해? 화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번째는 뭘 가지고 형태학상의 증거라는 거예요. 형태학상의 증거인데, 자, 생명체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진화의 과정을 우리가 볼, 아니 이해하냐? 그냥 형태라고 하면 안 되지. 잘라보면 이제 해부학상의 해부학상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잘라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유념을 해야 되는데 각각 기관들의 명칭이 있어요. 처음에는 상동기관이라는 게 있고 상동기관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사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적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흔적기관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해부학상의 증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동기관입니다. 상동기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나 기원은 동일한 그런 기관을 우리는 상동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근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기원, 근원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사람의 팔과 사람의 팔과 그 다음에 새의 날개 이걸 조금 더 멀리 가본다면 고래의 앞지를 앞지느러미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사람의 팔이라고 하는 건 어디 달려 있어? 상체의 옆에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러니까 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가 깃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형태로 갔다면 사람의 팔은 어떻게 돼요? 물건을 집는 형태, 써먹기 좋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지. 관절 구조라든가 여러 모습에서 우리는 유사한 모습을 많이 찾기는 어려워. 왜?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환경에 따라 적응한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를지언정 그 근원은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데서 출발을 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팔, 개의 앞다리, 새의 날개, 고래의 앞지느러미 이러한 형태 등은 지금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근원은 모두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상사기관입니다. 상사라고 하는 건 형태는 뭐하다? 형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다른 기원은 다른 형태로서 자, 뭐가 있냐면 새의 날개와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가 있어요. 형태와 기능은 유사하죠. 새나 곤충이나 어차피 날개는 어딨습니까? 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날개짓하는 이러한 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좀 달라요. 새의 날개는 이 앞, 상체 앞부분에 있는 게 진화를 한 결과로 새의 날개가 되는 것이며 곤충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 달려있느냐? 등에 달려있습니다. 등에 달려있어요. 그 우리 그 상상 속에 보면 천사잖아요. 천사, 엔젤 어떻게 되어있어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가 달려있어? 날개가 달려있는 게 천사의 형태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날개뼈가 팔로 이어져 있거든. 이거는 뭐냐면 등짝에서 이렇게 날개가 출현을 해야 돼. 오히려 이렇게 되려면 뭐가 가능한지 알아요? 곤충은 이게 가능합니다. 곤충 인간은 이게 가능해. 하지만 사람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골격 자체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날개가 새로 뽑혀 나온다든가 이런 건 이 해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곤충 같은 경우는 다리가 일단 6개가 있죠. 이 다리는 다 어디에 달려있어? 우리가 곤충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머리, 가슴, 배로 나눕니다. 머리, 가슴, 배. 이 발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가슴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역시나 가슴에 달려있습니다. 가슴 등에. 이 가슴도 이제 윗가슴, 가운데 가슴, 아래 가슴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다리의 위치에 따라서 또 곤충을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관은 유사하다라는 거지. 기능은 다 같더라. 그렇다고 나비 날개가 새 날개가 될 수는 없다. 왜? 그 근원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그 진화의 계통을 타고 갈 때 조금 형태의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니라 자, 흔적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흔적기관. 자, 흔적기관은 뭘로 나타나는 거냐? 퇴화에 의해서. 퇴화되어 뭐만 남아있는? 그 흔적만 남아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퇴화되어 흔적만 있더라.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고래의 뒷다리 뼈라든지. 혹은 사람의 꼬리뼈나 동의근이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귀 한번 움직여봐요. 귀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못 움직일까? 동의근이 퇴화해서 그래요. 만약에 귀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진화가 덜 된 사람이지. 진화가 덜 돼서 귀를 움직일 수 있어. 웬만한 포유류들은 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귀 팔랑팔랑 할 수 있잖아. 그쵸?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동의근이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지. 동의근이라고 하는 건 귀를 움직여주는 근육이에요. 사람 이게 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근이 움직이지 않아요. 또 사람의 꼬리뼈. 동물은 기본적으로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꼬리를 다 가지고 있지. 근데 원숭이 일종, 뭐 오랑우탄이나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꼬리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을까? 퇴화돼서 그래요. 꼬리를 형성하는 유전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사람의 꼬리뼈는 남아있죠. 이게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꼬리뼈가 이렇게 골절입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걷기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고래 뒷다리뼈. 엑스레이 찍어보면 고래는 뒷다리뼈가 남아있어요. 왜? 과거에는 육지에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고래의 뒷다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그 흔적만 지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흔적 있다는 건 뭐야? 옛날에 썼다 안 썼다, 사용을 하던 기관이다 라는 거지. 하지만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지금은 퇴화되었고 그 흔적만이 남아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치, 생화학적 증거가 있어요. 이거네. 이제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미노산 서열이나 아미노산 서열이나 혹은 유전자 배치로서 유전자 배치 등으로 우리가 생화학적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유연관계가 가까운 유연관계가 가까울수록 아니면 서열이나 유전적 구성, 유전적 구성이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연관계다라고 하는 건 두 생명체가 얼마나 가까운지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체의
동명체의 유사한 정도.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생명체가 얼마나 가까우냐라는 걸 비교하는 척도가 유형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가면 이제 개통수를 분류하게 될 텐데 그 개통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지리학상의 증거. 지리학상의 증거인데, 자, 가깝게 사는 생명체는 뭐하다? 생김새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생명체다라고 하는 건 그 거리가 가까우면 생김새가 유사한데 지리적인 차이에 의해서 약간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계성 생명체는 생김새가 유사하지만 서로 뭐하면 지리적으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더라? 그 형태가 변화가 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형태가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깝게 살고 있지만 뭔가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면 서로 달라진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 교류가 없기 때문에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더라. 이거는 나중에 종의 분화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거는 발생학상의 증거라는 건데 발생학상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발생이 뭐죠? 뭘 우린 발생이라고 합니까? 응? 발생이 뭐야? 일어나는 게 발생이에요? 뭐가 일어나는데? 사건. 사건이라는 게 발생이에요? 생명과학에서의 발생은 그게 아니잖아. 뭐예요? 가은이 뭘 발생이라고 합니까? 발생이 뭐야? 무언가가 나왔을 때. 뭔가 나온 걸 발생이라고 해요? 그거 아니잖아. 발생이 뭐야? 생명이 출발한 거. 어디서부터 어디를 발생이라고 그랬어? 뭘 발생이라 그래? 수정. 그치. 응? 뭐 수정란으로부터 하나의 어린 개체가 출현하는 걸 뭐라 그랬어? 발생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식과 발생 배웠잖아요. 아, 네. 그 발생. 시험도 봤잖아요. 그게 그 발생이. 기억을 못하니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응? 발생. 근데 그 발생의 형태를 보니까 대부분의 생명체가 그 발생의 근원이 되는. 이 발생했을 때 처음 모습이 다 유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사한 형태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 자, 어떤 건 사람이 되고 또 뭐는? 자, 거북이가 되거나 자, 새가 되거나 이렇게 그 발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체들의 모습이 점점 서로 상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그 시작은 다 유사하게 출발합니다. 이런 발생하는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아, 생명체들은 원래 같은 모습으로 출현했겠구나. 하지만 이게 시간을 거듭해가면서 각각의 진화의 길을 걸었고 그로 인해 나중 모습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발생학상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그러면 진화를 해왔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가? 여러 진화의 관점들. 진화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진화론 총 이제 네 가지. 자, 진화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화론에서 기억을 할 건 뭐가 있냐면 가장 크게 두 가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거랑 또 하나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용불용설이라는 겁니다. 라마르크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요. 용불용설의 핵심은 뭐냐? 사용하는 기관은 점점 뭐하고? 진화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점점 뭐한다? 퇴화해 가면서 이게 누적되어 진화되더라 라는 거지. 누적의 결과로 진화된다 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옛날 옛적 아주 키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초기의 기린은 이걸 먹기에 키가 무지하게 작았더라 라는 겁니다. 초기의 기린은 키가 무지막지하게 작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기린은 몸뚱아리를 키웠습니다. 어디까지? 계속 위로 키웠죠. 그러면서 목이 긴 기린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린은 목이 작아서 목이 길어지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맨날 목을 늘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목을 열심히 늘려서 자식을 낳고 자식도 열심히 목을 늘려서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목이 긴 기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용불용설이에요. 뭐 이상한 거나 있지 않아? 내가 열심히 목을 길면 과연 그건 자식의 일정이 될까요?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윤서가 지금도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학교에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인기 많은 우리 윤서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갔더니 좀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에 강남을 갔어요. 강남을 가서 돌려받기를 하고 왔습니다. 초미녀가 돼서 왔어요. 그 이전 모습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연예인을 닮아 여기 왔어. 윤서가 나중에 딸을 낳게 되면 윤서 딸도 이렇게 연예인처럼 굉장히 예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겠죠. 왜? 윤서가 돌려받기를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혹은 석환이가 근육질의 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키도 한 185 정도 되는 아주 몸도 든든한 이런 친구가 돼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석환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앞으로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 되겠지. 왜? 석환이가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도 되나요? 절대 그럴 일이 없더라라는 거지. 용불용설의 굉장히 큰 패착은 하나였어. 뭐였냐면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과했던 거야.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노력을 해봤자 그거는 자식에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왜? 이거는 뭐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유전자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획득형질, 후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불용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누가 등장했느냐? 다윈이 등장을 해요. 다윈은 뭘 얘기했느냐? 자연 선택설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 선택설을 쉽게 딱 정리를 하자면 이거야. 뭐냐면, 여러분 이 말 있잖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죠. 뭐 역사 시간에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우리가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승자의 기록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면은 뭐 태봉이나 후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태봉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죠. 태봉이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봤자 모르죠. 태봉이 백제입니까? 태봉이 백제인가요? 궁예가 세웠는데요. 궁예가 뭘 세웠는데요? 태봉. 아, 궁예가 태봉을 세웠어요?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인데요. 후고구려? 그리고 나서 궁예가 어떻게 했어? 국호를 바꾸죠. 뭘로? 마진으로 바꾸죠. 그래서 태봉을 또 바꾸잖아. 이렇게 바꿔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아볼라. 여러분 동해, 옥전, 낭랑 이런 나라 알아요? 고대 시대에 있는 나라들의 명칭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잘 모르는 가락국이 어디야? 네. 모르지? 가락국이 어디? 가락국. 가락국이요? 네. 가락국이 어디입니까? 몰라요. 지금 우리가 가야라고 이야기하는 6연강 연방체제의 큰 나라가 가야죠. 가락국이죠, 가락국. 그러니까 잘 몰라. 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베이스로 이제 깔고 있기 때문에 자연.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애가 계속 유전자를 넘겨줌으로써 하나의 종을 생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 똑같은 방식으로 나무가 내 키가 커. 이제 기린이 엄마 아빠 기린이 자식들을 낳아. 자식을 낳는데 뭐 좀 키가 작고 잘생긴 기린. 키가 좀 작고 굉장히 잘생겼어. 잘생긴. 굉장히 잘생긴 기린. 키는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근데 평범하게 생겼어. 평범하게 생겼어. 뒤지게 못생겼는데 키만 커. 못생긴. 허나 키는 큼. 셋 중에 누가 살아남았을까? 얘만 살아남았어. 생긴 건 좀 못생겼는데 그러니까 원빈 기린. 원빈 기린. 키 작은 원빈. 키 작은 원빈. 키 큰 서구하니 약간 이런 느낌. 옆에 저예요. 누구를 할까요? 하늘이. 아, 그래 키 큰 하늘이. 그래 키 큰 하늘이. 키 큰 하늘이. 누가 살아남아? 원빈 죽어. 왜? 굶어 죽습니다. 못 먹잖아. 잘생기면 뭐해? 살아남기에 불리한 특성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얘는 죽어. 얘도 그냥 살다 죽어. 얘만 딱 살아남기 좋은 거지. 자연 환경은 누굴 택했어요? 생긴 건 좀 못생겼지만 키는 컸던 하늘을 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연 선택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각각의 개체들 간에 살아남은 개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 개체를 뭐 했느냐? 과잉 생산이라는 걸 해요.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 실제적으로 여러분 소나무 같은 경우도 환경이 불리해지면 자손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이게 생명체의 종족 유지 특성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많이 낳게 돼요. 다양한 형태의 자손을 굉장히 많이 뿌려놓습니다. 이게 생명체의 기본 특성이에요. 그래서 소나무도 산 숲속 깊은 데 있는 소나무보다 길가 쪽에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과잉 생산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여러 개체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개체 간에 변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개체들 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서로 살아남기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로 인해 뭐가 나타납니까? 모두 살아났나요? 못생겼지만 키 컸던 하늘이가 살아남는 거야. 하늘이 기린이. 적합한 개체. 적자 생존이 됩니다. 이를 통해 뭐가 되었고? 자연 선택되어 자연 선택되어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더라? 새로운 종이 분화가 되더라.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 진화가 일어나더라. 이게 바로 자연선택설의 핵심입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을 갔어요. 갈라파고스 군도를 갔는데
이 갈라파고스 군도 내에 각각 뭐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거북이들. 육지 거북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어. 또한 이구아나 그리고 핀치생 이러한 다양한 생명체들을 연구를 했는데 섬마다 다 존재하는 생명체들이야. 허나 얘네들이 섬끼리 교류가 없다 보니까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 거지. 당연히 생각을 한 거지. 각각의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은 개체들만 이렇게 번식해 살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거기서 얘기한 게 바로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에요. 허나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한 다윈이 살던 이 시대에는 유전의 원리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왜 개체 변이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건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조금 부족한 미완의 이론이었어.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떠한 이론들이 등장하냐. 세 번째, 더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돌연변이설.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돌연, 갑작스럽게 변이가 일어나는 거지. 유전자가 갑자기 뒤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지. 자, 돌연변이 개체가 돌연변이 개체가 뭘 만든다?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더플리스의 돌연변이설이고요. 네 번째 뭐가 있냐면 격리설이라는 게 있어.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있잖아. 지리적으로 분리가 되면 형태가 변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격리설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핀치새의 형태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지. 격리설. 이거는 이제 로마네스, 바그너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자연선택설을 기반으로 돌연변이설과 격리설이 함께 묶여져 있는 뭘 이야기했냐? 현대의 종합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진화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진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원래 하나의 땅에 노랑이 개체들이 살고 있었어요. 노랑이 개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뭐 가운데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뭐 땅이 갈라진다던가 하는 형태가 되면서 이 땅이 둘로 갈라지게 돼요.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노랑이들이 이렇게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자, 격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돼요.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란 개체들만 살고 있었는데 노란 개체만 살고 있었는데 여러 환경적인 이유에 의해서 자, 노랑이만 있었던 이 땅에 여기는 얘와 유사한 빨강이가 출현을 했고 여기는 얘와 유사한 파랑이가 출현했더라.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노랑이가 전멸을 하게 돼요. 어떤 전염병이 돌았다던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노랑이가 전멸을 합니다. 끼끼끼끼. 그럼 누가 살아남았어? 여기는 빨강이가 살아남게 되고 여기는 파랑이가 살아남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됨에 따라 이제 그다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노랑이는 다 죽고
위쪽 땅에는 빨강이 그리고 아래쪽 땅에는 파랑이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다 합쳐졌어. 땅에 합쳐졌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노랑이만 살고 있던 이 땅이 노랑이 사라져버리고 빨강이와 파랑이만 사는 좀 더 많은 종들이 출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진화에 대한 관점이에요. 요즘에 이 종합소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 다윈의 자연생태 개체변이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그러면 개체변이가 일어나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각각 격리가 됨에 따라 자연 환경이 달라지고 그를 통해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며 환경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 살아남은 개체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등장하더라. 다른 종으로 분화되고 새로운 종들이 탄생하면서 진화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이 자연 선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이 자연선택에 대한 게 이제 공업암화라는 게 있는데 공업암화 원래 이제 그 개발이 되기 전에는 흰색 후추나방이 나무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제 고무 아니 고무란다 보색 보색에 의해서 흰색 나방이 되게 많이 살았어. 근데 공업암화에 의해서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생겨서 주변이 다 검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검은색 후추나방이 훨씬 더 살기에 적합한 환경. 근데 이 공장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자연경으로 돌아가니까 흰색 후추나방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자연선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명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근데 생명체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 그 분류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